오늘 입시 코리아와 함께 만나볼 대학교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선문대학교이다. 지금부터 선문대학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정문에 들어가며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공학관으로 공과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공학관 왼쪽에 위치한 이 건물은 대학 본관이다. 선문대학교 교내외 행정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경영학과나 언론관광학부 등의 사회과학대학이 속해 있다. 건물 5층에는 국제회의실이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 교내외 여러 유명인이나 강사가 세미나를 열고 있다. 공간 왼편에 위치한 건물은 멀티미디어 전용 공간인 원화관이다. 원화관 앞에는 잔디구장이 있는데 매학기 체육대회나 학생들의 축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잔디구장 옆에는 국어국문학과, 역사컨텐츠학과와 같은 인문학부가 위치한 인문관이 있다. 인문관 강의실 내부는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쾌적했다. 학생회관에는 편의점과 은행,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 동아리실과 학생회실이 위치해 있다. 회색 건물인 도서관 지하에는 3개의 열람실이 있다. 1층에는 전자정보실과 전기간행물실이 있다. 인문관 맞은편에는 쌍둥이 건물인 자연관이 위치해 있다. 건물 옆에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그 위에는 특설무대가 있어서 동아리 공연 등 학생 문화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과 세계 그리고 대학이 소통하는 대학인 선문대학교. 오늘 만나본 선문대학교는 학생들이 항상 배우고 열린 사고로 서로가 공감하며 공부해 나가는 대학이었다.